내 방은 어딜까? 오비트 엔진, 여긴 엔진실이었네. 기관기사 톰바. 기관장 스탄거싱거. 이름 보소, 스탄거싱거. 거싱거.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쪽이 아니라면 이쪽이겠지 아마? 어,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네? 우왓. 뭐야, 에밀리잖아? 왜 그래? 늦게 와서 그런가? 그런 건 내 마음이야. 아래에서 캐리 부기장과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뭔가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 그것은... 그녀를 설득했어 보다는 여기서는 원래 문어발을 걸치기 위해서는 자, 군인 정신을 조금 배웠어. 이게 낫겠죠? 나는 오늘 아침 지각할 뻔한 상황에서 캐리 부기장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그때 주의를 들은 거지. 그것뿐이야? 그래. 그랬구나. 어, 호감도가 올라갔네. 어, 에밀리의 호감도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요런 식으로 문어발을 걸치는 거지, 이제. 복무신조, 와. 저 복무신조 생각도 안 납니다, 진짜. 자, 여기가 아마... 맞네, 오케이. 자, 이 중에서 내 방이 어딘지 찾아야겠는데 아마 들어가면 멘트가 나오는 곳이 내 방이겠죠? 자... 아, 캐리의 방으로 가보라고요? 근데 캐리 방이 어딘지 알아야... 왠지 비어있는 방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면은 캐리가 있는 방이거나. 자, 이런데 뒤질 수 없나? 뒤질 수 없고. 랄프랑 결혼 엔딩, 하하하. 끔찍한 말을. 어? 아, 여기가 세실의 방이구나, 오케이. 이거는 왔던 곳이죠? 여기서 하나 더 가보자. 자, 지금 남은 거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설마 얘? 루프트? 아닌데? 뭘 안 했다는 거야, 대체? 바우젠? 아니면 설마 그... 어? 아, 여기가 내 자리야? 비어있는 한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자, 캐리 2등 통신사. 주수 상황은? 현재 85%까지 완료. 종료까지 약 1분. 각자 상황 보고. 무선 장치에 문제 없음. 각종 레이더 정상으로 작동 중. 감마 교환로 이상 없음. 주유 모터 연동 정상. 제1에서 제24까지의 냉각 시스템 문제 없음. 자, 수평 날개 반전 추미 문제 없음. 점검 장소 전 페이지 문제 없습니다. 게이트 마드에스 통신 지금 바로 주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캐리 2등 통신사 본부에 메인 게이트 오픈 요청을. 넷, 오비트에서 게이트 마더 보남 출항 준비 완료. 메인 게이트에 오픈 요청합니다. 캐리 부기장님 게이트 오픈 완료했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7차 파브라 특별조사용 영식 비공형 순환기 오비트 발진! 이러니까 그 흔한 건담 시리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어, 비공정이 떴네. 근무 벽보기. 지금부터 이륙 상태까지 수평 안정, 항해로 돌아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동력료 출력 70%로 감소. 오토 사이로 시동. 계속해서 메인 조타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행. 메인 조타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행합니다. 제2종 순환 상태로 들어간다. 제2종 순환 상태로 이행. 전대원은 서둘러 행동해라. 라고 하는데 얘만 다 앉아가지고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돌아댕겨도 되는 거야? 자, 그들의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끝나면 오늘 쉬어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 못 찾고 있는 방이 하나 있나봐. 네, 방금 임무 안 받아서 그래요. 다시 같은 작업 해보시죠. 에이, 그럴리가. 캐리랑 한 네 번은 대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얘네들인 것 같거든요. 얘랑 그 다음에 마법 고고학자 얘랑
그다음 얘 요렇게 세 명인 것 같은데 왜일까? 왜지? 설마 이거 다말건 다음에 알아서 자는 건가? 그러네. 조금 쉴까? 그러네. 아, 다말건 다음에 그냥 알아서 자는 거네. 자, 조금만이다. 잠깐만요. 여기 누구 와 있나 가보자. 비어있던 방인데 없네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렸네. 쉰다. 잠이 달아났네. 여하튼 하늘 위에 자는 건 처음이니까. 잠이 달아났으니 내부라도 돌아볼까? 항상 고전 게임의 주인공들은 자라고 하면 잠을 안 자고 매번 요렇게 깨어가지고 딱 열려있는 방이 하나 있네요. 캐리가 자고 있어. 아니, 이 위험한 이벤트는 뭐지? 캐리 부기장이 자고 있어. 그건 말안 해도 알아. 새근새근, 내근내근. 하얀 속옷을 봤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부기장은 정말로 미인인데. 알트 알베르트? 아,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약간 가까이 다가간다. 돌아간다. 가까이 가면 왠지 깰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간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의 알베르트. 응? 으앗. 아니, 만나서 기뻐요. 캐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알베르트구나. 안아준다, 깨운다. 네, 왠지 기장의 이름일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세시 그라나드, 명령에 따라 안아드리겠습니다. 명령에 따라래, 또. 깼다. 망했다, 이거. 범죄자 루트? 세실 그라나드입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 봐. 나 이럴 때면, 이럴 때면은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게임이었으면은. 당신이 어째서 내 방에 있지? 사실은.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켰군. 죄송합니다. 헐, 운다. 갑자기 운다. 얘기 좀 하자. 미안, 그 사람 대신인 건 알지만, 하지만 부탁해, 잠시만이라도. 아, 왠지, 죽었나 보다. 자, 얘기한다. 제가 조언해드릴 수는 알수 없지만, 에밀리가 왔어, 이때. 아, 세실이랑, 아니. 캐리랑 에밀리가 같은 방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같은 방이네. 최악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 동급생에서 본것 같다고요? 빠르군. 하하. 이거 왠지 에밀리한테 들킬 것 같은데? 먼지가 많아 숨쉬기 힘들어라고 하는데 움직이면 안 되겠지. 참는다. 부기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 때문이야. 세실 때문이기도 하다. 숨쉴때 먼지가 코로 들어가 간지러운데 더 이상 침대 밑에 있다간 재채기가 나오겠어. 어떻게 하지? 자, 참는다, 재채기 한다 있는데. 참아 볼게요. 그렇지, 이 정도는 참지 못하면 뭐가 군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이, 이런. 헐, 걸렸어. 어떻게 이거.
에밀리 안녕. 완전 수라장이네. 어, 호감도 내려왔어. 호감도 완전히 꽉 내려왔어. 어, 또 내려왔어. 계속 내려와. 어, 계속 내려가. 자, 엔딩은 에밀리는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걸로 해야겠네. 네, 돌이킬 수 없네요. 세실이 그렇게 불순한 남자로 생각하지 못했어. 최저, 어, 또 내려가. 계속 내려와. 와. 어, 이거 어떻게 숨길 수 있나? 호감도 500은 떨어졌을까? 자, 세실 너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 고맙대. 어, 그래도 캐리의 호감도는 오른 것 같은데? 아,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 아, 그러니까 다가간다부터 닫혀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저기는 딱 봐도 열려있는데 뭘 닫혀있대. 자, 제 방으로 못 가네요? 아니, 제 방이래. 다른 데로는 못 가네요. 그럼 캐리 부기장이 자는 얼굴도 보았고 이제 잘 수 있겠어. 아, 친누나. 그러네요. 친누나가 있지 참. 4일째 이른 아침 갑작스런 경보가 울렸다. 루트 참모, 모두에게 알린다. 제1종 경계경보 발령. 즉시 담당 지역으로 이동하라. 자, 함께로 서둘러. 4일째 도착하는데 3일밖에 안 걸린다는데 왜 4일이나 되지 근데? 준비 태세. 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빨리 자리에 앉아 라고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 자, 일단 자리에 앉아 봅시다. 하우젠, 적의 정체는? 네, 확실히 모르겠지만 수 센티미터의 물체가 급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대전 입자의 소용돌이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것들은 매우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본안과 충돌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전은? 입자수에서 추정하면 감마포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다, 감마포 발사 준비. 네, 지금부터 감마포 발사 태세로 들어갑니다. 감마포 에너지 충전 개시. 감마 에너지 충전 개시. 에너지 충전 약 50%. 코스트 오픈. 비주얼 크로스 게이지 명도 20. 에너지 충전 80% 돌파. 전원 충격 방지, 성광 방어. 건트리거 로크 해제. 에너지 충전 120%. 감마포 발사! 아, 군장. 아니, 뭐가 있는지 좀 보여주지. 끝난 것 같군. 오비트 미속 전진. 스크럼블 해제되었습니다. 레이더 복귀합니다. 미속 전진! 잠깐만, 돌연 미확인 물체 접근 중. 개체수 1억! 10억! 뭐야? 10억? 크기 3cm, 구성물질 분명, 1물질당 에너지 준위 500메가제이. 이런게 충돌하면 오비트의 장갑도 소용없습니다. 저 소용돌이가 감마포의 에너지를 흡수한건가? 4. 나더 AX실드 전개. AX실드? 약간 건담의 AT필드 같은 그런건가봐요? 감마포의 사용으로 실드 전개까지 37초 걸립니다. 미확인 소용돌이의 속도 800노트. 갑자기 가속 중입니다. 충돌 시간은 15초 후. 전원 충격에 대비하라. 약간 불시착하나 보다. 이래서 이게 6번이나 조사대를 전멸시킨 파브라의 실체인가? 아, 이런데 보냈구나. 근데 6번이나 이전에 전멸을 했구나. 근데 아, 그래서 7차. 아, 이럴 수가. 다음 순간 모든 것이 하얀 성광에 둘러싸여버렸다. 나는 비명지를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 아, 에반게리온이었어요? 건담 뭐였지 그럼? 건담은 AR이었나? 으잇. 여기가 어디지? 저 세상 아니야? 분명
오비트가 폭발한 충격으로 공중으로 날아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는. 세실 완전 거지 같은 곳에 발령을 받았네. 그렇다면 여기는 파브라 소용돌이 속? 지금 나는 소용돌이 속을 떠돌고 있단 말인가? 에밀리와 대장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폭발에 무사할 리가 없지. 나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속을 떠돌고 있을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 그렇지, 소용돌이로 내던져질 때 오비트의 파편에. 누나, 나 힘들 것 같아.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다시는 누나를 못 볼지도 몰라. 안 그래도 부모는 없고 부모님 없고 누나가 힘들게 키운 동생인데. 미안해, 미안해 누나. 네, 그런 거예요. 첫 임무가 버뮤다 삼각지대 순찰 같은 임무, 그런 거요. 딱 비유가 좋네요. 뭐야? 빛? 소용돌이에서 나온 건가? 헐, 이게 뭐야? 저건 돼지. 하지만 아니, 그럴 리가. 산이 보여, 숲도, 게다가 바다도 강도 있어.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성과 마을까지. 이거 약간 이곳갱 같은 그런 느낌인가? 믿을 수 없어. 이런 광경, 꿈. 혹시 이건 꿈일지도. 그래, 이건 모두 환영이야. 삶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그래, 꿈속의 돼지야. 이 세계 물소위. 다른 차원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드디어 다른 히로인이 하나 나오는구나. 모두들 안녕? 오늘도 무척 생기 있구나. 피나. 응, 물론 피나도 활기가 넘치지. 동물이랑 말을 하고 있구나. 아... 약간 이상한 애인가 봐 얘. 왜 그래? 사람이 쓰러져 있어. 이거 완전 이스 같은데? 이름도 피나야. 큰일이야, 상처가 심해. 괜찮아? 다행이야, 아직 숨이 남아있어. 어쩌지? 이대로는 이 오빠 죽을 거야. 피나의 힘으로는 집까지 업고 갈 수도 없는데. 역시 그것밖에 없어. 반드시 필요한 때만 써야 된다고 마비디 할머니가 그랬는데, 지금이 꼭 바로 그때인 것 같아. 그게 뭘까? 하지만 성공할지 어떨지.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려있어. 망설일 때가 아니야. 좋아. 에밀리보다 낫네요. 위대한 정령의 의지들이여. 야, 이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니까 진짜 리나 같다. 치유의 바람이 되어 그에게 삶의 힘을. 딱 성우도 같잖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오빠,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드래곤 슬레이브. 오빠? 이봐, 오빠! 이봐 오빠, 눈을 떠 제발. 아니 왜? 혹시 피나가 마법을 실패한 거야? 오빠. 여긴 내가 살아있단 말이야? 괜찮아 오빠? 너는 혹시 네가 구해준 거니? 응, 오빤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피나가 뭐든 하지 않으면. 그러고 보니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 대체 어떻게? 피나 마법이 들었어. 마법? 여기서부터 더빙이 없네요? 정령 마법?
전혀 모른다. 약간 그 과학이 난무하는 막 그런 세대에서 마법, 검과 마법이 있는 그런 세계로 날라왔나 봐. 내 고향은 레온이야 라고 하는데 역시 들어본 적 없는 나라네. 이 대사 나올 줄 알았어. 이 세계로 온 거네. 레온은 카로나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한 국가인데 모를 리가.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에밀린 대체? 여기는 그리브라는 숲.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피나의 집이 있는 주피아 마을이 있어. 그리브 숲? 주피아의 마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 네, 아까가 성우랑 같은 목소리를 읽어달라고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군요. 여자애는 없었어. 아니, 못 봤어. 그럴 리가, 난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해도 피난 몰라. 미안, 너에게 호동쳐서 될 일이 아닌데. 잠시 어리둥절해서. 사과했으니까 용서해줄게. 오늘 돌아갈 곳 있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있잖아, 그럼 피나 집으로 가자. 엄마랑 푸름이랑 셋이 살아. 푸름이? 엄마 말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셋이를 묵게 해줄 거야. 갑자기 오빠에서 셋이로 바뀌었네? 지칭하는 용어가. 자, 이렇게 피나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내 소개를 안 했구나. 갑자기 또 더빙이 생겼어. 난 주피아 마을의 피나 말피우. 그냥 피나라고 불러. 아, 난 세실. 세실 그라나드. 잘 부탁해, 피나. 범죄자한테 집으로 오라니? 세실. 그럼 어서 피나 집으로 가자. 자, 피나가 일행에 참가했다. 라고 요렇게 이 세계에 와서 딱 재밌어지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일단 세이브 하겠습니다.